우리가 알고 있는 북유럽 신화에서는 오딘이 한쪽 눈을 잃으며 힘을 추구한 결과물은 바로 눈문자였습니다. 실제로 우리가 아는 눈문자는 중세 이 라틴 알파벳이 채택되기 전까지 북유럽 및 게르만 민족이 사용했던 문자입니다.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눈문자는 마법의 힘이 담겨져 있어서 엑스칼리버 같은 마법검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맞아, 너 알아? 알아? 게임에서 봤었어? 실제로 과거 바이킹의 창과 검을 보면 눈문자가 새겨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피가 잘 빠지게 해주는 훈통 같은 길이 아닌 눈문자. 그들은 왜 그것을 새겼을까요? 당연히 마법의 힘을 더해서 마법 무기를 쓰는 거지. 최근 그 비밀은 스웨덴 호틀란드 폴링보 교구 들판에서 도랑을 파는 인부들이 온전한 쇠와 은으로 이루어진 바이킹 스워드를 발견하며 해결되었습니다. 현재 히스토리스카 뮤세에 소장하고 있습니다. 이 10인치 길이 무기는 서기 800에서 1100것으로 추정됩니다. 이것은 현재 눈문자가 새겨진 유일한 바이킹 시대 무기 중 공식적인 발견품이며 거기에 쓰여진 글자는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줍니다. 고대 노르웨이어로 쓰여진 눈문자를 해석해서 한글로 번역해보면 라네가 이 창을 주인이다. 보트퍼스 색상이다.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. 뭐야, 감동 성명과 총기 번호 같은 거잖아? 내 꿈을 돌려줘.